이 영상은 2019년 4월 24일 개봉한 엔드게임의 공식 예고편이 나오기도 더 전인 2018년 10월 25일에 업로드했던 저의 엔드게임 뇌피셜 영상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다시 한번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어벤져스4에 반드시 나올 것이라 확신하는 장면인데요. 네, 뭐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제목에 확신이라고 썼잖아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예상하는 그 장면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만약 어벤져스4가 개봉했는데 이 영화에 저의 이번 영상 뇌피셜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장면이 없을 경우 총 10분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등장한 아이언맨 마크 50 핫토이 피규어를 판매하고 있는 피규어샵의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뇌피셜 바로 들어갑니다. 마블 만화 원작 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어벤져스 어셈블인데요. 이 구호를 굳이 풀어서 해석하자면 어벤져스 모여라 정도 됩니다.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마블 원작 만화에서 영웅들은 강한 적을 맞을 때마다 이 어벤져스 어셈블이란 구호 아래 한데 모여 어벤져스라는 팀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어벤져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영화가 3편이나 있었지만 아직까지 영화에서는 이 어벤져스 어셈블이란 대사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한 번은 나올 법한데도 말이죠. 저는 마블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이 대사를 아껴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사를 위해 기다린 그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어벤져스4의 클라이막스 장면이겠죠. 아시다시피 캡틴 아메리카가 등장하는 마지막 영화가 어벤져스4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작품에서 어벤져스의 리더인 캡틴 아메리카가 어벤져스 어셈블을 외치면서 그 구호 아래 어벤져스들이 한데 모여 우리가 어벤져스다! 라는 느낌으로 어벤져스 템하고 끝장나게 깔리면서 폼 잡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장면이 더 극적으로 뽑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죽은 영웅들까지 모두 나와야겠죠. 아무래도 이 장면은 시간여행이나 멀티버스 같은 설정을 통해 가능해지리라 봅니다. 유출된 어벤져스4 촬영장 컷을 보면 나이든 토니와 앤트맨이 어벤져스1 당시의 뉴욕을 배경으로 당시의 캡틴과 함께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어벤져스 멤버가 과거 혹은 다른 세계로 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인공들이 과거 혹은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과거 혹은 다른 세계의 캐릭터가 이쪽 세계로 넘어올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죽어간 어벤져스 멤버들 그리고 과거의 어벤져스 멤버들도 함께 싸우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캐릭터의 디자인이 확연하게 바뀐 캐릭터들이 모두 타노스의 핑거스냅으로부터 살아남았고 핑거스냅으로 목숨을 잃은 멤버들은 하나같이 영화상에서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캐릭터들 혹은 이제껏 디자인의 변화가 거의 없다시피 한 캐릭터들입니다. 이는 이 마지막 대결에서 어벤져스 어셈블이라는 구호 아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어벤져스가 극적으로 등장하는 팬들을 위한 선물 대잔치 같은 장면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고 블랙 위도우의 금발 염색, 캡틴의 수염, 토르의 짧은 머리 이발과 같은 너무 뜬금없는 캐릭터의 외형 변화는 과거와 현재의 캐릭터 구분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위해서는 한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캡틴과 토니의 화해죠. 모든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멤버들이 한자리에 뭉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직 인피니티 워에서는 그런 장면이 없었죠. 이는 전작인 시빌 워에서 토니와 캡틴의 결별 탓이 큽니다. 때문에 인피니티 워가 어벤져스 3 타이틀의 영화였지만 정작 영웅 모두가 한자리에 집합하여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벤져스4가 캡틴이 등장하는 마지막 작품이고 그 때문에 어벤져스 어셈블 장면이 나와야 한다면 이 장면에 앞서 당연히 토니와 캡틴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화해의 형태는 구구절절 그땐 내가 미안했다, 아니야 내가 너 미안했지 같은 이런 말들이 오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토니가 캡틴에게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과도 같은 방패를 다시 건네는 장면으로 이 둘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캡틴이 그의 방패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어벤져스 어셈블을 외치고 그 구호 아래 영웅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캡틴의 코스튬을 보면 어깨 부분에 책가방끈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깨끈은 캡틴 아메리카 1과 어벤져스 1에서는 볼 수 없는데 윈터 솔저에서부터 갑자기 등장합니다. 캡틴은 윈터 솔저에서부터 이 어깨끈을 이용해 원형 방패를 등에 메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캡틴이 방패를 등에 메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윈터 솔저에서부터 이 어깨끈이 나온 걸 보면 이 어깨끈의 역할은 방패를 메고 다니기 위함이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어벤져스 4 캡틴 아메리카 컨셉 아트를 보면 인피니티 워에서 와칸다산 새로운 방패를 얻었음에도 굳이 이 어깨끈을 번거롭게 계속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캡틴은 토니에게 원래의 방패를 돌려받아 쓰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캡틴이 새로운 무기가 생긴 마당에 저 어깨끈을 계속 하고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이번 영상의 뇌피셜 정리해보자면 캡틴은 토니와 화해를 하게 된다. 그 화해는 구구절절 말로 푸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전해주는 것만으로 쿨하면서도 뭉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캡틴의 어벤져스 어셈블이란 구호 아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어벤져스들이 결집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이다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캡틴과 토니의 화해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의 뇌피셜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로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